지금은 친구들이 소주 먹고 있어요. 소주. 근데 그 오리지널 말고 다 그 맛 첨가된 거 있잖아요. 달달한 거. 요거 사와서 마시고 있어요. 사람들. 어르신들도 같이. 네, 이제 섬 남쪽에 왔는데 오늘 스노클링 투어 한번 가보려고요. 바람이 또 많이 불어가지고 멀미 안 할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따라가 볼게요. 오늘은 섬 세 개인가 들려가지고 둘러보고 바다 밑에 걷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아요. 서양인도 보이고. 이 아저씨 완전 잠수복 입으셨네. 까만. 이렇게 열체크 한 번씩 하고 탑승하는 걸로. 우리 랭만 있나 여기 이 배에는? 오 배가 아주 쾌적하구만. 버스 같아. 이제 출발하는데 이미 섬인데 여기가 더 작은 섬으로 약간 더 멀리 나가나 봐요. 와 배 빠르다 빨라. 이 정도면 자동차 이상인데? 와 엄청 흔들리네 배. 멀미 안 먹었으면 기절할 뻔했네 그냥. 배가 막 그냥 점프를 해요 점프를. 장난 아니야. 여기 앞에 섬에 내리나 봐요. 선착장 같은 게 있구나 여기. 내리는 다리가 있네. 혼톰. 아 혼톰 아일랜드. I heard that before. Yeah. The cable car is at the end. The terminal will be here. Ah. End of the cable car. 엄청 흔들리네. 엄청 흔들려. 이미 많이 와 있나 봐요. 여기 투어 배들이 많네. 저거일 거예요, 저거. 시워크라고 물속에서 이렇게 걷는 게 있나 봐요. 저게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 첫 번째 코스로 저걸 하네요. 저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바로 여기 밑에 걷는 건가 봐요. 이렇게 막 공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잘 보면 밑에 뭐 하얀 색깔이 있긴 한데 자세히는 안 보이고 전 어디 뭐 멀리 나가는 줄 알았더니 선착장 같은 거 바로 코앞에서 밑에 돌아다니는 건가 봐요. 이런 잠수부 같은 헬퍼들이 뒤에서 사람들 붙잡고 걸어가는 거 도와주고 하나 봐요. 무거워 보인다 이 산소통 되게. 오 멋있는데? 이게 45kg래요 45kg. 엄청 무거워요 엄청. 근데 물속에선 가볍게 느껴지나 봐요. 이렇게 들어가는구만. You go first? Yeah. Last one. 자, 두 번째 선수 출발. 근데 밖에서 좀 추위에 떨었어요, 저희가. 전 안 추웠지만 친구들은 춥대요. 준비 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면 좀 추울 것 같긴 해.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추워하더라고요. 사탕도 물고 들어갈 수가 있고, 안경도 쓰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안경을 벗으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헬멧. 이번엔 끙이. He is 40kg. 47. This one is yeah. 47. Yeah. 끙 is 40kg. Yeah. This one is heavier than 끙. 오, 들어갔어. Where is the order water is live? Yeah. I follow you. After you. 야, 카메라로 보니까 물 색깔이 더 청록색인데.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아니에요. 더 색깔이 옅어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Okay, say hi. Right. Okay, nice.
look. Please, okay, okay, yeah, thank you. Come on, you. Oh. 이제 다음 섬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저희 팀이 이 배에서 마지막이어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가고 있어요. 젖은 채로. 약간 추워요. 이 배는 세차는 안 해도 되겠어. 자동으로 그냥 다 씻어주네 파도가. 여기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밥 먹고 나서 뭐 스노클링을 더 하든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첫 번째 코스가 저희는 좀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이 약간 지났거든요.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코스로 이동하나봐요. 네, 저기 앞에 있는 식당에 가는 것 같은데 어찌된 게 방금 시워크 한 거보다 여기가 물이 더 맑은 것 같아요. 여긴 되게 투명하네 물이. 아무튼 첫 번째 코스는 재밌게 잘했고 밥이 맛있었으면 좋겠다. 네, 혼 몽따이라고 써있네요. What is the meaning of the 혼? Hon is mean small island. 아, small? Small island. Yeah. I think here is much more clear than before. Yeah, yeah. Outside of the sea. 아, yeah, yeah, yeah. We will have 이미, lunch here. Yeah. 이미 사람 많네. 이 멀리 섬에서 장사 잘 되네요. 장사, 이 뭐야. 관광객 때문에 장사가 잘 되네. 바글바글하네, 바글바글해. 해산물 식당인가 본데요? 어우, 자리 좋아, 아주. 해변에 딱, 바로 앞에. 계란말이에, 뭐, 오징어에, 조개, 새우랑, 뭐, 저건 돼지고기인 것 같고. 뭐, 이것저것 있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옷을 못 갈아입어서 약간 추워요. 네, see what how was it? It's okay. Not bad. Yeah, the water is not that clear. Yeah, because this time in the south the water is clear. Oh. In the north it's more clear. Oh. That's why when you just snorkeling, you know it's not clear. Oh. But when you're in the side on the table, yeah. But then so. Mm. 많이 먹어라 많이. 어? 그 숨쉬는 그거보다 가벼우면 어떡해 남자애가. 이 섬은 그냥 점심 먹으려고 들린 것 같은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이 정도면 뭐 그냥 평상시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아무리 일요일이라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나 봐요. 역시 한국의 제주도 같은 뭐 그런 느낌인가 봐. 여긴 좀 자갈이 많아서 그런가 물이 확실히 맑은 느낌. 네, 저 안쪽까지 잘 보이네요. 요런 데서 이제 이따가 스노클링 하나 보다.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 다 먹을 때까지. 지금 여기 신호가 안 잡히는데 GPS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푸꾸섬이고 여기 밑에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있는 위치거든요. 이제 아침에 갔다 온 게 혼돔섬. 여기 파인애플 섬이고 지금 있는 여기는 몽따이 섬이라고 뭐 한글로 하면 손톱섬이 되겠네요. 이따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섬으로 또 이동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섬을 위쪽으로 돌아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가려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살짝 맛만 보기로 했어요. 좀만 가다 돌아오긴 할 거지만 요 바위까지 일단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어우 쓰레기 보소. 여기 사진 찍게 만들어 놨구나 요거. 요건 예쁜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배경이랑 잘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네. 이렇게 틈틈이 다리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뭐 사진 찍는 포토스팟이랑 예쁘다.
저기는 물이 더 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볼까? 지금 옷이 다 젖어서 말리긴 해야 되는데 너무 누워있으니까 옷이고 말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이드랑 친구가 오고 있는데 저는 식당 앞으로 해서 잠깐 둘러본 거고 저 친구들은 식당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 같은데 별로 안 큰가 본데 섬이 되게 작나 보다. 수상 스포츠 할 때는 이거 뭐야 아쿠아 슈즈가 필수구만. 네, 친구처럼 저기 슬리퍼 신고 가면은 미끄러지고 할 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산 거 아쿠아 슈즈 잘 신고 있어요. 아주 만족스러워. 이거 12,000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미끄럽잖아. 조심해야 돼요. 아마 다른 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출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도착한 지 1시간 20분?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단체 그룹 투어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 우리끼리 움직이면 편한데 남들을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See you again', 혼몽타이, 손톱 섬, 네, 작은 손톱 섬이래요. 또 이제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 7개 샀어요. 가이드 거 두 개까지. 우리 구성원이 가이드 두 명까지 해가지고 7명이더라고요. 저렇게 옷 예쁜 거 입고 사진들 찍으시는구나. 엄청 차려입고 오셨네. 누가 봐도 여기는 해변입니다. 약간 이런 목장인데. 갑시다 다음 섬으로. 아이스크림 상태 보소.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항상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최소 기본 이상은 한 아이스크림. 근데 왜 이렇게 흔들려 시작하자마자. 진짜 놀이기구 저리 가라네. 5분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이 흔들림에서.